그럼 토요일의 퀴즈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코리아 팀 연일 선전입니다. 양궁 대표팀은 혼성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혼성 초대 금메달 획득에 이어 2연패 쾌거인데요. 다른 종목에서도 꿈을 위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기분 좋은 메달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오늘도 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있죠? 네, 이제는 유망주가 아니라 우리 탁구계의 스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비 선수 동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만약에 메달을 따게 된다고 하면 20년 만에 올림픽 단식 동메달 획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신유비 선수 결승전에 도전을 했는데 만리장성의 벽을 아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예. 천벙 선수에게 결국에는 0-4로 한 세트도 이기지 못했고 못하고 패배를 하면서 지금 3, 4위 결정전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8시 30분에 열리는데 8강전에 이은 또 다른 한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는 일본의 하야타 히나 선수인데요. 히나 선수 지금 세계 랭킹 5위입니다. 그런데 상대 전적으로 보면 신유비 선수가 밀려요. 왜냐하면 네 번 맞붙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상대 전적만 가지고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른 것이요. 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0-3으로 완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마카오 월드컵 16강전에서는 3-4로 석패를 했거든요. 실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대회 기간 내내 신유빈 선수가 정말 놀랄만한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메달을 딴다라고 하면 20년 만에 메달이기도 하지만 또 네. 여자 단식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현정화 선수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김경화 선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여자 올림픽 단식 탁구 메달 확보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제 경기는 아쉬웠지만요. 아직 메달을 향한 도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신유빈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준비한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저보다 더 탄탄했던 것 같고 실력적으로 앞섰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걸 인정하고 또 내일 있는 경기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저도 좀 쉬운 범실도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사실 신유빈 선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먹방이죠, 먹방. 네.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가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탁구 경기가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영양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신유빈 선수 광고 모델을 해야 된다 이런 글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전에 오물오물 뭔가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또 16강 경기 때는 바나나 먹는 장면, 조 장면인데요. 예. 바나나 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주먹밥을 또 먹었어요. 근데 네. 이 주먹밥이 의미가 있는 게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계속 먹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탁구 경기할 때마다 아마 주먹밥을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어머니표, 엄마표 주먹밥이 신유빈 선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신유빈 선수에게 엄마가 만드는 그 주먹밥이 얼마나 꿀맛 같았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걸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신유빈 선수가 이번에 동메달 결정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납작 복숭아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납작하게 생긴 복숭아 먹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젤을 먹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일부에서는 저 이제 얼음 주머니에 올려놓은 장면이거든요. 신유빈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